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 거실인데요. 거실에 셀리온 온열 매트를 깔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낮에는 아이가 계속 장난감 가지고 노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밤에는 제가 잠들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딱 켜놓으면은 열도 빨리 올라오고 따끈따끈해서 잠이 잘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꺼놓고 잠에 들어도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새벽에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꿀잠 자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 위에서 아이가 맨날 놀고요. 저도 맨날 이 위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바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도 이 천이 생각보다 좀 강한지 막 헤어지거나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좋긴 한데 이 위에 뭔가 많이 묻어 있어서 좀 오염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세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셀리온 온열 매트를 이번에는 물로 좀 빨아보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발로 밟아서 세척을 하면 됩니다. 발로 밟아서 어느 정도 세척을 한 뒤에 이제 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로 다시 헹궈줍니다. 깨끗한 물로 다시 바꾸고 다시 밟아서 거품이 안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서 이제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헹궜더니 이제 거품이 안 나네요. 이제 물을 빼고요. 발로 밟아서 이제 물을 최대한 일단 빼줍니다. 탈수를 선택하고요. 1400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돌려볼게요. 지금 고속으로 지금 탈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탈수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완전히 마른 건 아니고 살짝 수분이 느껴지는데 탈수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는 건조를 시켜 볼 건데요. 전 집에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로 건조를 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늘에 떨어서 말려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건조기 돌리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토건조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토건조를 했는데 근데 습도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풍 30분 추가로 해서 더 강제로 돌려볼게요. 건조를 마쳤는데요. 네, 만져보니까 거의 다 말랐습니다. 바로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말랐는데 한번 그럼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전원을 연결시켰는데요. 보면은 이쪽 뒤쪽 부분은 많이 말라서 온도 좀 높은데 이쪽은 살짝 축축하더라고요. 원래 건조기 말릴 때좀 뒤집어서 좀 접어주고 해가지고 다시 넣고 건조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젖은 상태이긴 하지만 단자가 말라 있어서 그냥 바로 전원 연결시키고 켜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이 뒤쪽 이쪽 부분은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선이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더 젖어 있어서 지금 열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천이 좀 젖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차가운 부분, 파란 부분 좀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전원을 지금 일단 제일 최대 7단으로 켜서 좀 켜놓을게요. 이러면 더 빨리 마르거든요. 바닥에 내려놓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공간이 좀 있는 게 좋아서 집에 있는 안마 의자 위에 지금 올려놨어요. 보통 안마 의자 빨래로 많이 쓴다는데 빨래놀이대로 네, 올려보니까 지금 보면은 맨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부 다 열선이 들어온 게 보여요. 네. 정상적으로 열다 들어오는 게 보이고, 건조도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예요. 전부 다 이제 다 말리고 널어놓고, 열화상 카메라 좀 봤는데, 네, 열이 전부 다잘 들어온 게 보입니다. 열선 어디 끊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제가 발로 막 밟아서, 실제로 세탁을 해봤는데, 네, 정상적으로 다잘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세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는 물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로 전기 연결을 했음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에 이걸 들고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